네, 민선 파기 광주 서구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창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과 지역민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민원 해결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시 소통 행정의 현장 조의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사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 지역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들은 민선 8기 서구의 동순회 소통 간담회인 내 곁에 구청장과 착한톡톡에 참석해 김희강 구청장에게 민원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르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청사를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쪽이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주차를 하려면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좀 양부랑 어머님한테 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교세로 좀 중앙에서 돈을 가져와 주시고 저희가 또 시장님한테 좀 돈 좀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워낙 주차 문제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아파트하고 빛고울 아파트 사이에 길이 있어요. 거기를 상목 구매시장 같이 그 아예 제도적으로 거기 갖다가 딱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창설 시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골을 좀 흡수시키면은 아마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한번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상인회들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뭐 바로는 이루어질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어떤 말씀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주 내로 바로 우리 서재과가 가서 그 내용 파악할 수 있게 좀 해놓겠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서구는 지역민과 직접 만나고 들어보며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소통 행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장 직통 문자 전화인 바로 문자 하랑캐를 운영 중이고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약 4,800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 문자를 시작으로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불편과 같은 여러 민원들이 빠른 속도로 해결됐고 이 결과 바로 문자 하랑캐는 적극 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예시가 됐습니다. 더불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서비스 품질 향상도 눈길을 끄는데 서구가 자체적으로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67.5점을 맞았던 지난 2022년 10월에 비해 올해 1월엔 92.3점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서구 18개 동 각각의 마을 BI를 개발하고 착한 가게를 광주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와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개선사항들로 서구는 지난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과 주민자치대상 이관왕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서구가 생활 밀착형 사업 또 선한 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행정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민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광주 서구. 지난 5월엔 착한 도시 서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선포하면서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서구 지역 곳곳에 전파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